노루의 하얀 엉덩이를 닮아 이름 지어진 노루궁뎅이 버섯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귀한 버섯인데요. 건강에 좋은 각종 기능성 성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쌉싸름한 맛이 미식가들의 입맛을 돋우면서 소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버섯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노루궁뎅이 버섯에 대해 알아봅니다. 노루궁뎅이 버섯은 재배 방법에 따라 병 재배와 봉지 재배로 나뉘는데요. 어떤 재배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재배 과정이 달라집니다. 그럼 먼저 병 재배 기술에 대해 알아볼까요?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포천버섯 개발농장. 이곳에서는 병 재배를 통해 노루궁뎅이 버섯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병 재배가 봉지 재배에 비하여 한 병당 나오는 수량은 적지만은 재배 기간도 짧고 자동화가 가능하고 또 인건비도 덜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이 더 높습니다. 종균 접종 후 40에서 45일 만에 버섯을 수확할 수 있는 병 재배는 배지 제조에서 탈병 작업까지 각 작업 과정마다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먼저 병 재배에 사용되는 배지 재료에는 참나무 등의 화렵수 톱밥이 쓰이는데요. 톱밥의 영양원인 미강과 밀기울, 그리고 비트펄프를 부피 비율로 전체 양의 30%가 되게 첨가한 다음 잘 혼합하고 배지의 수분을 65에서 67%가 되도록 조절합니다. 이제 잘 혼합된 배지를 병에 담는데요. 배지의 양은 850ml의 병은 병 무게를 포함해 580에서 620g이 되게 하며 1100ml의 병은 750에서 800g 정도 채우는 것이 적당합니다. 입병을 마친 병은 살균실로 이동합니다. 살균은 배지 안에 유해 미생물을 죽이고 배지를 연화시켜 버섯균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살균 방법에는 스팀을 이용해 제곱센티미터당 압력이 1.2kg의 고압 상태에서 121도로 90분간 유지하는 고압 살균과 압력이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100도에서 4시간 또는 98도에서 6시간 유지하는 상압 살균이 있습니다. 살균된 뜨거운 병은 냉각실로 이동해 식혀야 하는데요. 이때 냉각실의 온도는 15도로 맞추고 13시간에서 14시간 정도 더 배지 온도가 18에서 20도가 되면 종균 접종실로 옮깁니다. 접종하는 종균의 종류에는 톱밥 종균, 액체 종균, 곡립 종균 등이 있는데요. 농가에서는 주로 톱밥 종균을 이용해 접종합니다. 접종 작업은 종균의 선별, 종균병의 노화균 제거, 살균된 배지에 종균 넣기, 접종일자 표시, 배양실로 이동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종균 접종이 끝난 후에는 접종실을 정리하고 소독해야 다음 접종 작업 때 잡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접종이 끝난 병들은 배양실로 옮겨지는데요. 배양실은 접종된 종균이 배지 안에 잘 활착되도록 온도는 20에서 23도로 유지하고 실내 습도는 65에서 70% 정도로 맞춰 25에서 28일간 균사를 배양시킵니다. 배양실에서 나온 병들은 균긁기실에서 자동기계로 균긁기 작업을 하는데요. 이때 잡균 유무를 점검한 후 용기 안에 균사가 완전히 자란 것만을 골라서 균긁기를 해야 버섯의 발생이 고르고 일시에 수확이 가능합니다. 균 긁기가 끝난 균 배양체는 재배실로 옮겨 버섯 발생을 위한 환경으로 조절해 주는데요. 배양체는 병을 뒤집어 놓고 습도를 95% 이상, 온도는 18에서 22도로 맞춘 후 다음날 하루 정도 환기를 시키지 않은 상태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튿날부터 15도에서 18도로 유지하면 4-5일 후부터 버섯 원기가 형성됩니다. 원기가 형성된 후 6일 정도 지나면 어린 버섯이 발생되며 어린 버섯이 발생된 뒤 6일에서 8일 정도 지나면 수확이 가능해집니다. 경기도 여주군의 자연 아래 버섯 농장. 이곳에서는 노루궁뎅이 버섯 봉지 재배를 해오고 있습니다. 봉지 재배는
배양체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버섯이 원하는 가장 적합한 배지를 조성할 수 있고요. 또 한 번 배지를 만들면 4에서 5회 정도의 수확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어서 수확량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봉지 재배의 배지 재료로는 참나무 톱밥과 미강이 쓰이는데요. 참나무 톱밥은 70에서 80%, 미강은 20에서 30%의 비율로 혼합해 사용합니다. 혼합된 배지는 반자동 입봉기를 사용해 직경 20cm의 내열성 비닐봉지에 2kg 정도 넣어줍니다. 봉지에 배지를 담고 나면 봉지의 입구를 뚜껑으로 막아주는데요. 배지 안의 수분은 65에서 67%로 유지해야 생육에 좋습니다. 배지가 담긴 비닐봉지를 살균실로 옮긴 후 병 재배와 같은 방법으로 살균을 합니다. 살균 후 뜨거워진 봉지는 섭씨 15도의 냉각실로 옮기는데요. 냉각은 봉지를 13시간에서 14시간 정도 두고 배지 온도가 18도 정도 떨어지면 접종실로 옮깁니다. 봉지 재배 종균 접종도 병 재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주로 톱밥 종균을 반자동 접종기를 사용해 한 봉씩 접종합니다. 종균 접종이 끝난 후에는 배양실로 옮겨 균사 배양을 하는데요. 이때 배양실의 온도를 23도로 유지하고 배양실의 습도는 65에서 70% 정도로 유지하며 환기를 잘해 24일에서 30일간 배양합니다. 버섯이 발이할 때는 온도는 18에서 20도로 유지하고 습도는 95% 정도로 높게 유지하는데요. 그 후 수확할 때까지는 90%까지 낮게 관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노루궁뎅이 버섯은 생육 초기에는 엷은 분홍색이었다가 생장됨에 따라 유백색을 띠고 기간이 더 경과되면 엷은 황색으로 변하는데요. 수확에 알맞은 시기는 유백색을 띠고 침 모양이 보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만약 수확 시기가 늦게 되면 버섯에서 쓴맛이 나기 때문에 적게 수확해야 합니다. 수확된 버섯은 생버섯 또는 건조시켜서 비닐봉지에 200에서 300g씩 소포장하는데요. 열풍 건조 때는 갑자기 높은 온도로 건조할 경우 버섯의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작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조기의 온도를 35도부터 4, 5시간마다 5도씩 서서히 높여가면서 최종 50에서 55도를 유지해 버섯이 마르는 동안에 변색하지 않게 합니다. 맛과 향뿐만 아니라 몸에도 좋은 노루궁뎅이 버섯. 그 효능이 속속 밝혀지면서 찾는 사람이 더욱 늘어나 버섯 농가의 새로운 소득작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